괜찮죠? 땡큐!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뭐요? 민원 만족? 이런 거는 뭐 금방 하죠. 민첩 파괴! 원수를 제압하고 만인에게 족할 수 있는 콘서트를 하겠습니다. 사랑아, 민원 만족 4행시. 자, 오늘도 화이팅! 예. 화이팅! 화이팅입니다.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오늘이 바로 어버이날이죠. 어버이날이죠, 오늘이. 자, 우리 모든 어버이분들께 네네. 저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아버님, 어머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어쩐지 저희가 이제 공연을 하다 보면 네. 여성 팬분들이 거의 대다수일 거란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오늘은 객석 곳곳에 아드님들의 얼굴도 많이 보이고 아드님들의 얼굴도 많이 보이고요. 그리고 아무 표정 없는 아버님들의 얼굴도 보입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즐거운 마음으로 오셨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자, 민원 브라더스 이제 금요일 첫 공연에 이어서 서울 두 번째 공연인데요. 아니 그나저나 장민호 씨에 대한 이 코멘트가 엄청났어요. 어떤 거예요? 어떤 장민호 씨의 다양한 매력들, 장민호 씨의 외모, 가창력은 물론이거니와 멋진 춤사위, 섹시한 몸매, 화려한 언변, 뛰어난 매너까지. 네. 오늘 또 색다른 매력들, 다양한 매력들 저와 장민호 씨가 많이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네. 기대되시는 분들만 소리 질러! 자, 그러면 제가 장민호 씨의 곡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회수 350만 회라는 엄청난 뷰스를 달성한 장민호 씨의 무대 중에 레전드 오브 레전드로 꼽히는 상사와 함께 만나보시죠. 바람에 날리는 청국이 고맙고 감사하고 매번 매 무대 때마다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무대에서 매번 할 수 있는 얘기가 고맙고 감사한 이야기밖에
할 게 없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 무대에서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 그 감정은 이거 말고는 더 이상 그 어떤 표현도 없는 것 같아요. 이게 노래를 하는데 멀리서는 여러분들의 눈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하게 볼 수는 없지만 이 멀리서 웃어주시고 박수 쳐주시고 함성 질러주시는 그 모습이 무대에서 정말 없던 힘도 나게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길이 흐면 안 돼요. 꿈에 한번 보세요. 잘 도착했다 공존하는 공연을 언제 올까 되게 기다림 속에 있었는데 많은 분들의 박수와 또 함성 속에서 공연을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너무 기분 좋고 서울을 시작으로 이제 전국 투어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그 박수와 함성 잊지 않고 그대로 열심히 노래하는 가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화이팅! 자, 우리 그러면 같은 반이 된 친구야. 나머지 할게. 민! 민호야, 내 이름. 원! 친구 하기 싫어? 원피스가 잘 어울린다? 갑자기? 여자겠어, 민호가. 만! 만족해? 족! 족! 족발이다 먹어 가자. 가자! 가자! 가자!